교황은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명동 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합니다. 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만큼 미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저는 명동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이곳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신자들은 모두 비바 파파를 외치면서 환하게 연호를 했는데요. 지금도 제 뒤로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신자분들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이곳으로 나와서 방금 전까지 내린 비에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계속해서 성당 앞에서 교황을 기다린 끝에 교황이 직접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교황의 마지막 방한 일정인 만큼 모두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게 될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는 잠시 뒤인 9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 평화와 또 사회 문제 등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교황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분은 오늘 교황을 만날 예정인데요.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미사가 진행되면 명동성당 맨 앞줄에 앉아서 교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미사 전에 만날지 아니면 끝나고 만날지 형식은 모른다면서 다만 맨 앞줄에 앉아있는 만큼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사에는 각계 인사 1,500명이 초청됐는데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또 제주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 그리고 용산 참사 피해자 등 갈등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초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또 미사 직전에 앞서서 국내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모두 12개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교황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지도자들을 만나서 종교 간 화해와 또 평화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미사를 드린 뒤에 지하 소성당으로 가서 조선시대 순교자들의 유해를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후 정홍원 총리가 배웅을 하는 가운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간단한 환송식을 갖고 오후 1시쯤 로마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뉴스와이 김희영입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은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했다고 평가한다며 교황도 하느님의 선물이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이 시복식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의 편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교황이 이미 편지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편지를 받으면 직접 답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답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